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짜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측정 공구인데요. 요거 제품에 대한 문의가 좀 있으셔서 요 제품이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요 제품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눈금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버니어란 뜻이 수학적인 뜻이고 수학에서 뭔가를 측정할 때 쓰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냥 일반 자가 아니라 덧붙여서 뭔가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자를 버니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캘리퍼스란 뜻은 이 산업용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 어떤 도구, 어떤 물체의 안찌름이나 바깥찌름이나 그리고 깊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행위를 캘리퍼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체의 두께라고도 하고 바깥 지름이라고도 하죠. 외경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고요. 절단석 같은 것들을 보시면 안에 안지름이 있잖아요. 안지름 그리고 내경이라고도 하죠. 요 내경을 측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제품의 깊이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매직의 뚜껑 안쪽에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측정하고 싶을 때도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하나씩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런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외경을 측정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손잡이 부분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요렇게 입이 벌어지게 되죠. 여기 지금 포인트가 길게 솟아나는 게 있고 반대쪽에 짧게 솟아나 있는 게 있는데 이 긴 쪽이 외경을 측정하는 장치거든요. 내가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 물체에다가 벌리신 상태에서 다시 위로 올리다 보면은 딱 집히는 지점이 오죠. 여기 지금 눈금을 이용해서 외경이 얼마다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가령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의 두께가 얼마냐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밀어 넣어서 딱 집히는 지점까지를 보고 여기 눈금을 보고 이 두께가 외경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 내경입니다. 내경. 안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밑으로 내리더라도 지금 측정하는 면이 이 긴 쪽은 요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포인트를 보시면 바깥쪽에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내경을 측정한다고 가정하면 닫았는 상태에서 여기 구멍에다 넣고 요렇게 벌리면 요렇게 요거 두 개가 벌어지면서 여기 지금 눈금을 가리키는 부분이 측정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가령 매직 뚜껑 같은 경우에 안찌름도 똑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입이 닫힌 상태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안찌름에 물체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내경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자, 똑같은 매직의 뚜껑이라도 아까 전에는 안지름을 측정했지만 이번에는 이 뚜껑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기준으로 이 지금 손잡이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여기 지금 끝부분에 요 지금 깊이를 측정하는 포인트가 또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입을 닫은 상태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아랫부분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점까지에 왔을 때 눈금으로 이 지금 뚜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사용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외경을 측정하고 내경을 측정하고 깊이를 측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입니다. 외경을 측정하든 내경을 측정하든 깊이를 측정하든 간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깊이, 외경, 내경을 측정했을 때 여기 눈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데 이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했는 눈금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위쪽에 0, 10, 20, 30, 40 이렇게 적힌 어미자의 숫자와 아래쪽에 0, 1, 2, 3, 4, 5, 6, 10까지 적혀있는 아들자의 숫자로 내가 지금 측정한 측정 값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위에 어미자에 있는 숫자들은 0부터 10까지를 총 10칸으로 나눠두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일단 아들자는 보지 말고 0부터 10까지 10칸으로 나눠놓았고 이 지금 한 칸의 단위는 미리입니다. 0,
10mm, 20mm, 30mm 이런 식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고요. 이 밑에 아들 자에 0이 가리키는 위치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0이 가리키는 위치가 정확하게 20이 와 있죠. 이런 경우가 20mm가 되는 겁니다. 측정값이. 또 좀 더 옮겨서 이 밑에 0의 위치에 이 포인트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될 경우 10mm와 20mm 딱 가운데 한 칸 한 칸 한 칸 가다가 다섯 번째는 조금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5mm인데 여기까지는 다들 아세요. 지금은 아들 자의 0의 눈금이, 자 한번 보시면 어미자 위에 0, 1, 2, 3, 4mm와 5mm 사이에 지금 위치한 게 보이시나요? 이럴 경우에 아 대충 4점 몇 mm겠구나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는 과학입니다. 아들 자의 눈금 맨 오른쪽 여기를 보시면 0.05라고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아들 자의 눈금 한 칸이 가리키는 범위가 0.05mm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미자의 어떤 한 포인트에 찍히지 않고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들 자의 지금 포인트 중에서 어미자와 겹쳐지는 지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1도 안 겹쳐지고 2도 안 겹쳐지고 3도 안 겹쳐지고 4도 살짝 벗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5 지점을 한번 보세요. 아들자의 5. 정확하게 어미자와 일치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럴 경우에 아들자의 한 칸의 눈금이 0.05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5mm고 아까 전에 어미자의 눈금은 4점 얼마였을 거기 때문에 4.5mm가 되는 겁니다. 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근데 한 번만 더 할 건데 버니어 캘리퍼스를 카메라에다가 갖다 대고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A4용지에다가 보기 쉽게 준비를 해놔봤어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렇게 지금 종이에다가 복사를 해놨고요. 위에 지금 보시면 0, 10, 20 위에가 어미자의 눈금이고 밑에가 아들자의 눈금입니다. 자 근데 아들자의 0이 가리키는 위치가 어미자의 1, 2, 3,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죠. 4점 몇 미리일 건데 그럼 과연 정확하게 몇 미리냐. 아들자의 눈금이 어미자의 눈금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여기 보이시나요? 아들자의 눈금 7.5 그러니까 15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번째 15번째이기 때문에 0.05가 15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들자의 눈금 0이 가르치는 위치는 4와 5 사이였기 때문에 4.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굉장히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민감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정말로 예리하게 소수점 두 자리까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제가 일단은 좀 이해를 쉽게 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미자의 눈금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들어갔을 때 아 이게 대충 4점 몇 미리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소수점 몇 미리인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들 자의 눈금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들 자의 눈금이 한 칸에 0.05mm이기 때문에 최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뭐 4.75 이런 식으로 0. 얼마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정확하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 공구 일을 하러 왔었을 때는 와 이게 뭐야? 근데 무조건 이거는 공구상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소비자분들께서 가져오시는 어떤 물체의 외경이나 내경이나 깊이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볼트 같은 경우도 면과 면 사이를 측정할 때 이 버니어 캘리퍼스만 있으면 이렇게 외경을 측정하는 포인트를 내밀어서 볼트의 면과 면 사이를 측정하면 볼트의 거리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핸드소켓, 복수다마를 몇 미리짜리를 쓰시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소비자분께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굉장히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과학이 숨어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경, 외경, 깊이까지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뭐 외경을 측정하거나 내경을 측정하거나 깊이를 측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걸 사용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의 길이도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 거는 150mm, 15c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왔지만 제 키보다 더 큰 버니어 캘리퍼스도 있어요.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버니어 캘리퍼스의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돼요. 뭐 150,
200, 300, 600 이런 식으로 계속 수치가 커지거든요. 오늘은 간단했지만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구의 종류가 정말 방대하잖아요. 근데 뭔가 알 것 같거나 아니면 몰라서 잘 못 쓰시는 경우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하나씩 제가 공구에 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영상도 자주자주 업로드할 테니까요. 제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